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홍진영 자신감 폭발한 잘가라 종합 뉴스앤글림인지 기자 사진 표명 중 기자 홍진영은 남녀노소를 또 사로잡을 수 있을까 홍진영 컴백 쇼케이스가 2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무브홀에서 진행됐다. 홍진영은 1년 만에 신곡 잘가라로 컴백한다. 잘가라는 레트로 장르로 회상, 그리고 추억이라는 복고주의를 지향하는 곡. 그동안 홍진영의 앨범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느낌의 곡이다. 신나는 멜로디와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인상적인 노래다. 홍진영은 레트로풍의 트로트다. 복고 느낌이 강한 트로트 곡이다. 조영수 오빠 말에 따르면 사랑의 배터리와 산다는 건의 기술을 모아서 만든 곡이 잘가라라는 곡이라고 하시더라. 지금까지 내내 기술을 모아놓은 곡이라고 자신했다. 잘가라는 특히 홍진영 히트곡 사랑의 배터리, 산다는 건 등을 만든 조영수 작곡가와 아이유, 브라운 아이드 걸스 등과 작업해온 김이나 작사가가 함께 작업한 곡이다. 김이나 작사가는 잘가라로 트로트 가사를 처음 작사했다. 홍진영은 뮤직비디오에 대해 아이돌들만 출연했던 홍원기 감독님이 뮤직비디오 메가폰을 잡으셨다. 트로트는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다. 때깔이라고 할까? 때깔이 잘 나왔다. 노래 가사에 충실해 유쾌하게 불어봤다. 쿨한 여자의 감성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이나 작사가는 감독님이 날 파악한 느낌이 들었다. 쿨한 가사를 썼는데 그 심리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비주얼이 어마어마한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홍진영은 뮤직비디오 조회수 예상치를 묻는 질문에 100만 뷰만 넘기면 좋겠다며 김영철 오빠 따르릉이 200만 뷰가 넘어오더라. 네, 버전 뮤비는 없는데 광고 출연영장에서 감독님이 노래 틀어놓고 찍어주게 해서 불린 영상이 있다. 그것도 180만 뷰 정도 됐다고 말했다. 김이나는 회사에서는 1억 뷰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진영은 내가 10년 차다. 연차에 비해 곡수가 많이 없는 편이다. 노래를 한 곡 한 곡 더 낼 때마다 더 신경 쓰고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 사랑의 배터리가 워낙 세서 그걸 넘어야 한다는 게 항상 있다. 곡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사랑의 배터리를 지금까지도 많이 좋아해 주신다. 그 다음 곡에 내 사랑, 부기맨, 사랑한다 안한다 등의 곡들이 있었는데 배터리만큼의 큰 사랑보다 많이 아층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홍진영은 사랑의 배터리와 잘가라의 공통점은 몸이 들썩이게 된다는 점이다. 신나는 멜로디 안에 애절함이 있다며 이 곡을 들었을 때 이거 완전 대박이다. 너무 신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 분들께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도 보통은 1절 듣고 좋다고 말해주는데 앞부분에 들어갈 때부터 신난다고 해주시더라.
라는 장르는 일단 들었을 때 신난다는 느낌이 들면 반 이상 성공한 거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이번 신곡에 대해 곡 자체는 내가 평상시 노래했던 것에 비해 좀 더 꺾은 게 있다. 뽕기를 더 줬다. 이번에는 타겟의 폭을 좀 넓혀봐야겠다 생각했다. 트로트 장르로 전향하고 지금까지 내 노래를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기 때문에 이 곡이 영유아 친구들이 재롱잔치에서 하고 어르신들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무대 의상은 할 때마다 콘셉트를 잡고 하는데 복고 느낌을 많이 줬다. 타겟을 넓게 잡겠다는 포부가 있었다. 고 바람을 밝혔다.